25번 봅시다. 우수조정식 구조 형식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댐식, 굴착식, 지하식 요거 세 개 가능하죠. 그래서 저하식은 아니죠. 2번이 틀렸네요. 26번. 펌프장 시설의 계획하 수량 결정 시 유입 방류 펌프장 계획하 수량으로 오른 것을 자, 지금 여러분 우리 펌프장의 계획하 수량 볼 때는요. 얘가 분류식인지 함유식인지 그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분류식이죠. 분류식이면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분류식이고 그다음에 유입 방류 하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 시간 최대 우수량이 되겠죠. 1번 정답이네요. 27번 계획 우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혜 수량은 네, 1인 1일 최대 우수량이 10에서 20 맞네요. 2번 계획 시간 최대 우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우수량의 1시간 수량에 네, 우리 안전치 1.3에서 1.8배 표준으로 했다. 맞네요. 3번 합류식에서 우천식의 우수량은 3배죠. 어디에? 네, 계획시간 최대 우수량이 3배로 한다. 맞고요. 4번 계획일의 평균 우수량은 계획일의 최대 우수량이 얼마? 네, 70에서 80%죠. 이게 틀렸죠. 4번이 정답입니다. 계획 우수량도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죠. 28번 수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복류수 있네요. 복류수 나오고 용천수 나왔습니다. 얘네 둘 다 지하수죠. 복류수는 어떤 거예요? 이런 하천이나 아니면은 호수에서 여기 바닥이 있죠. 이 바닥을 뭐 해서 땅을 통과해서 여가 돼서 지하수가 된 거.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복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류수는 한번 이렇게 걸러졌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요. 그래서 대체로 수질이 양호하며 대기 경우 침전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네, 수질이 좋기 때문에 맞고요. 2번 용천수는 뭐예요? 이 바닥에 있는 땅에 있는 애가 이렇게 솟아서 솟아 나온 애가 용천수예요. 그래서 얘도 지하수죠. 지하수가 종종 자연적으로 지표에 나타난 것으로 그 성질은 되게 이게 어디서 왔어요? 지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질은 지하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 3번 우리나라 하천수는 네, 연수가 많고요. 이렇게 우리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물 같은 게 미끌미끌하죠. 왜 그러냐? 미네랄, 경수기 때문에 이런 뭐 석회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물은 물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연수기 때문에 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침전과 여과에 용이하게 정화되는 경우가 많다. 맞죠? 걸을 게 적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호수수는 하천수의 유수보다 유수가 뭐예요? 유속입니다. 그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죠? 호수수는 하천의 유수보다 자정작용이 큰 것이 특징이다. 자, 이게 여러분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는 흐르는 물이에요. 유속이 아니고. 흐르는 물. 호소랑 호수랑 하천이랑 누가 더 자정작용이 클까? 보통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강이 많아요. 하천이 많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큰 호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하천보다 보통 호수수가 자정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4번이 그래서 4번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9번. 자, 요것도 암기 문제죠. 우리 액화염소 저장량은요, 1일 사용량에 얼마? 네, 11분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네, 겨울에 혹시라도 도로가 얼면은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저장을 하게 되면 염소가 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1분만 쓰고 있어요. 2번 정답. 30번. 상수도 급수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여러분 제가 해설에 이제 급수관의 배관에 관해서 요거는 우리 이론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제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일단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틀린 거 보겠습니다. 몇 번이 틀렸냐? 3번이 틀렸어요. 급수관이 개거라고 하면 이렇게 뚜껑 열린 관을 얘기하죠.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급수관이잖아요. 이거 개거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하로.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개거에 아래로 부설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관인데.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여러분 급수감 배관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했는데요. 3번 정답.